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혼을 돌보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면서 뒤로 넘어갈수록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결국 목사들 스스로도 좀 돌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제일 뒤에 부분에 가니까 뭐 운동, 요즘에 조용민 목사님 쉐입 좋지 않으십니까? 네. 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몸들도 다 좋아지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뭐 운동 얘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 앞에 또 목사들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때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걸로 따지면 뭐 멘토 같은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자기의 어떤 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또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또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영향을 주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공 목사님 한번. 네. 네, 그 팀킬러 팀킬러. 네, 저도 소통만 뭐, 안 되네. 그 마이클 리브스가 사역하는 마음에 보면 그렇게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빌 할버스도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귀한 선물은 목회자 자신의 건강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것이 여기서 그 목회라는 일의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일 자체가 결국 그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짐이고 나중에 어떤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일 그 자체가 주는 기쁨,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알려준 게 저는 굉장히 컸고요. 저는 뭐 오카르 목사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주위에 좋은 목회자가 내 옆에 정말 좋은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책들 저 뭐 팀켈러 목사님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책 보면서도 그러니까 목회라는 일 자체가 즐거워하려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정말 힘들게 준비해요. 자기를 막 갈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사탄에게 설교자라는 직무를 좀 맡기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진액을 빼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고 근데 저는 그 안에도 좀 기쁨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힘든 일이라기보다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누가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매주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드시죠?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가 힘들고 설교가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적은 목회자 자신의 행복이다.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일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목회라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존 파이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뭐 힘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목회라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회복해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감각을 좀 깨워줬던 그래서 정말 고마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좀 외람되긴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그래도 잘하고 싶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뭐 간절하죠 지금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아들은 운동을 하거든요. 둘째가 축구를 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은 있다. 네. 저는 요 책에서 그래서 매진말이 직무의 기쁨이 있거든요. 네. 매진말을 왜 직무의 기쁨으로 썼는가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갖고 이렇게 습성을 키우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걸 익숙해지는 요 과정 자체가 다 그냥 기쁜 거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고 뭐 영혼들이 많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 이제 책들이 내가 이렇게 사역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라면서 그 결과까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꼭 결과가 없이 그냥 그런 습성을 키웠으면 그건 기쁜 거고 아, 놀라운 거다 이렇게 즐거운 거다 너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 저는 굉장히 요거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나는 지난 50여년의 사역에서 건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모험적인 목사에서가 아니고 요게 나한테 정말 행복했다라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니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아 이걸 매진말로 쓰다니 아 저는 약간 이게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과 이런 결과를 맞는 놀라운 목사 이렇게 하는데 너네도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끝낼 줄 알았더니 결과는 안 나오고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행복한 거고 기쁜 거니까 기쁨으로 매듭짓자 이렇게 아. 또 50년이라는 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50년이 너무 묵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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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목자들을 보살피기 그러니까 목사에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좀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국 쪽 토양에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정말 친밀하게 관계하고 뭔가 속을 터서 대화하고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묵적 경쟁 상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뭔가 그 치열한 목회 현장을 그냥 한풀이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뭐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 목회 현장은 아우 야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좀 회포 좀 풀자 이런 식의 모임은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목회 얘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렵지만 해나가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라는 게 좀 라포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 안에서 저는 잘 뭐 목회자들이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는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좀 위로하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고국적인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담론이 커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해보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약간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떼고 그냥 우리가 목사가 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독려하고 그걸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 모임이 되게 갈급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실제로 되게 외롭더라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네네. 이번 주도 사실은 저희 이제 기관별 모임이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기관별로 해요.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하는데 부르지 않으면 사실 가기가 좀 그래요. 저도 거기 밥 하나 주문해 주세요. 이러기도 뭐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요. 다 이제 부사역자들도 맡은 데 가고 하는데 어? 나 어디서 밥 먹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혼자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구나.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즐겁게 먹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 경지까지는 제가 못 가서 혼자 먹는 습성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실제로 어떤 이제 목회를 해 나가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 목사의 직무가 저한테 주는 유익은 결국 제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애씀이 저한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이 주님과 가깝지가 않으면 너무 고역이에요, 정말.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그 안에 뭔가 풍성한 사귐이 있을 때는 즐겁더라고요, 정말로. 즐겁고 뭔가 제 안에서 이거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닌 어떤 것인데 나오고 그러니까 삶이 어떤 정렬이 되고 이렇게
힘겹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스케줄이 있어도 힘겹지 않게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설교자로서,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체디아가 와도 좀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서로 서로를 목사의 목사로서 봐줄 수 있는 모임에 대한 갈증이 사실 진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고 보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목사의 목사로 역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모임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보다 다 어쨌든 연배가 위고 올해 목양을 하셨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흰머리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익명가는 아니죠. 제가 막내로입니다. 오해하시면 됩니다. 목사의 목사로 조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탁도 좀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하긴 그런 모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모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로서 이제 많이 모여서 뭔가를 배우는 모임. 아니면 어쨌든 다들 뭐 치열하게 현장에서 계시니까 또 모였을 때 기분 전환하는 그런 모임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모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결국에.